오케이. 그렇지, 묻는 건데, 범위에 말하자면 얘는 누구에 대한 목적어예요? 그렇지. 동영상에 대한 목적어. 그래서 바로 목적어로 해주세요. 자, 해석해볼까요? 누가 누가를 그렇지,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들 생각할 거, 어떻게 눈물을 먹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눈물이나 동물의 눈물에 대해 뭐가 되는지 알아? 수분만 있을까? 염분, 수분, 그 다음에 각종 노폐물들. 아주 더러운 거야. 눈물을, 너의 눈물이 나오는데 이 눈물이 그냥 단순하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야. 눈물이 무슨 역할을 할까? 노폐물 빼내는 거, 또. 눈이 너무 건조할 때 눈에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노폐물을 빼주는 역할을 해요. 망막이 건조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적셔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바람 같은 거 오래 쓰면 눈 깜빡할 때 눈물이 찌끄면 나잖아. 그 이유가 수분이 건조해져가지고 그거 막아주려고 눈물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면역력을 좌지우지해주는 역할을 어쨌거나 그 안에는 수분, 염분, 인터넷을 가진 뜻이에요. 그다음에 약간의 영양소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 그래서 곤충들한테는 좋은 것까지 볼 수가 있어. 결국 무엇보다도 땀은 좀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눈물은 땀과는 다른 게 눈물은 여기서 노폐물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자체가 깨끗해. 눈물 자체가 눈물샘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땀은 땀구멍에서 나오는 건 알겠지. 이 땀구멍에서 나오는 이 원리가 어떻게 된줄 알아? 땀샘이 있으면 땀샘에서 털 있잖아, 털. 털이 있고, 그 땀샘이 있는데, 땀샘이 피부에 먼지가 있고 내려오는데, 그 먼지가 막 수분을 쓰는 거야. 원피스 피부 상에 있는지 잘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그때 땀샘에서 땀이 나오면서 그것들을 뽑는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온도가 너무 올라갔을 때, 땀을 또 수분을 지나가지고. 따라서 얘는 스치는 시험을 넘을 수밖에 없어. 왜? 오피스 좋아하면 안 돼? 벌레들한테, 벌레들도 본능적으로 알아. 제가 오피스 옛날에 자기네들이 뭘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너네가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지. 이게 만약에 나중에. 높다는 것까지 그 어떻게 버티면서 봤는데. 근데 야채들이 왔어. 스토리 사는 거 같은데? 아, 있어? 그러면 살수 있어. 내 친구 그게 바뀌었어. 사무관이 없어. 아, 이거 계속 봐. 냄새 맡거나 이런 거 아니고, 또 걔네들은 그냥 뭘 먹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까. 내가 주는 거 약물을 먹었다가 피나가지고 죽는 일이 있는 줄 알단 말이야. 스쳐지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무시 먹었는데. 포식동물이 맞지. 포식동물이 먹는 거는 나중에 날이 한 30대로 해달라. 자, 보자. 형아, 주제 문장이 뭐야? 그 다음에 위치 오브 디스 유닛 여기서부터 누가 하냐는 거야. 자, 주제 문장 얘기해 봐봐. 망세. 아, 40번이 어려우니까 이제 선빵을 치시게. 딱 주제 문장만 얘기해 봐봐. 해봐. 이게 주제야? 넌 주제에 얼쑤가 들어가? 주 맞아. 막 찍어 이제? 어차피 이때 다 틀린 건 아니야. 본격으로 주제 문장을 내야 재밌는 게 있는 거 없을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왜 주제 문장이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해 봐봐. 해석으로 필요 없어. 너희들은 눈빛을 필요만 얘기해 봐봐. 목적은 사실상 얘가 전치사에 대한 목적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애프터가 프로듀스 때 동사고로 묶겠어요. 어디까지? 파스트까지 묶어요. 출석하고 우리 필요하다. 자, 동현이 뭐 아파서 아는데 한번 얘기해 봐봐.
어. 너도 연기를 찍었어? 데스헤드를 했어? 서제스트 나와가지고. 자, 봐봐. 너희들의 기억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처음에 시작을 할때 보면은 그렇지. 요 단어 원전이죠.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 요거는 바로 궁금해하는 거야. 궁금해한다라는 건 뭐지? 의문점을 던지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내가 할 얘기에 대해서 던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더리란 단어를 이용해서 얘가 할 얘기가 뭐에 대한 거야? About 뭐야? Over confidence라고 나오죠. 궁금한 건데 이 궁금한 게 뭐예요? About over confidence. 너무 과한 자신감 나왔어요. 자만심이 나왔단 말이죠. 너무 과한 거 전체가 좀 바뀌어요. 자, 나는 자, 이 학생에서의 이 너무 과한 확신에 대해서 궁금해요 한 다음에 자, 수업창고의 주요 뭐냐면요 색깔 바꿔주세요. 추가 변형 앱프로이 나왔어? 이 소금과 결국 해놓고 뭐라고 얘기해? 이 컨피던스는 어떻다고 얘기해요? 포지티브 트리시라고 얘기해요. 모든 생명체에 나 좀 더 연락을 해볼까? 무슨 소리? 소금과 물을 포함하고 있다. 요거면 됐죠? 자, 앱프로 똑같아? 재밌어. 그러면은 계속 이 색깔? 자, 컴퓨터스가 나오고 얘가 뭐예요? 뭐 퍼스티브 트레이시 나왔는데 어, 여기서 너희들이 잘 봐야 되는 거는 처음에 문제 제기한 단어가 어떤 단어야? 어벌 컴퓨터스죠. 근데 여기 나온 단어는 뭐예요? 그냥 컴퓨터스예요. 상관성이 없는 건가? 그래서 얘는 그냥 석세서 해가지고 그리고서 나온 단어가 뭐야? 여기 나와있듯이 소량의 인기류가 나와있어요. 인기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기라고 그랬죠? 사실상이라고 그랬죠? 사실상! 뭐뭐는 어때요? 사실상 이런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야?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인기대놓고 확인서사 때리지. 뭐가 나왔어? suggest가 나왔죠. suggest 뜻이 뭐가 있어요? 제안하다 또는 주장하다. 얘는 제안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주장을 들어가서 그런 거죠. 따라서 suggest가 나온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영어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병책이야. 똑같은 단어 안 써보죠. 풀어서 얘기한다 그랬지. 처음에 문제 제기 단어를 뭘로 했어? 오버컴피던스를 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가 있는 거야? 이 오버컴피던스에 대해서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까? 풀었잖아. 탄수화물이에요. 풀어서 지금 단백질은 열량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해석을 해보면 알죠. 이들이 활동해서 뭐야?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야? 성공하기 위한 능력에 대해서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뭐 하는 교양이 있어? 알겠어? 좀 더 잘 수행하는 교양이 있어? 어떤 학생을 만들어준 거 했잖아. 확실히 그거만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과 연관 있는 두 학생에 대한 비교를 해서 확실히 덜린 학생보다 확실히 덜린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데스헤드가 뭐야? 좀 풀어서 안 그래요. 이 데스헤드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단백질의 섭취가 설명을 해주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데스헤드 뜻이 뭐예요? 그것은 즉 얘기해서 단백질의 섭취가 이러이러이러 하다가 막 배고플 때 막 밥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아까 너네가 뭐라 그랬어? 여기서부터 쭉 뭐라 그랬어? 일량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 답에 관련 얘기가 없다. 딱 필요한 만큼의 밥을 소비하는 거지. 설명을 하고 있어. 나오는 단계 이것도 없는 것이 되는지 알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글의 주제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요. 그냥 이해했어요? 분가가 돼서 다 알아요. 두가지 구조의 문제. 너희들이 배운 거로 지금 이용을 해. 처음 그룹을 때 원더리 나왔으면서 그 질문에서 뭘 했어? 오버 컨피던스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나오는 건 오버 컨피던스야. 사실상 주장만 정도로 하더라. 그렇다면은 얘기를 딱딱 떨어지잖아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되겠다. 얼마나 불편해져. 문제가 발생하면 그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게 되는 게 뭔지. 요 시점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능에서 나중에 음용제 보면 단백질 그냥 연결입니다. 정말 미안한 그 단백질을 이 주제문제 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풀잖아. 아시겠어요? 우리 진짜 가보러. 그런 이제 명점이 있어요. 그런 명점이. 수능에서 한 문제 풀 때 시간이 그러니까는 1분 30초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필요한 만큼만 그 안에 풀어야 돼. 그 안에 풀면은 나중에 시간이 한 2, 3분 정도가 남아있는 게 딱 좋아요. 그 12, 3분을 뭐 했으면 거야? 그래서 올라가면 헷갈렸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대북한이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쉬운 문제는 딱딱 유리하게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공이 빨리빨리 다 붙여버리고 운동하는 걸 정중에 계속 움직이고 다 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중요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나씩 정답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어. 그런 거 한 번씩 단계처럼 오래 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잘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벌레 해야 된단 말이야. 벌레 불안해져서 어? 원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불안해져서 20번 그 주제 문제 약품이라고 그러는 나가지 약품이야.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가 솔직히 해외에는 단백질 보충제보다 다른 생각적인 게 맨날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하지만 제가 해외에는 석방 다녔으니까 재밌는 거 줘보자. 아직까지는 많이 먹기가 바쁩니다. 나 안 먹어. 니들은 벌레 먹겠냐? 뭐? 나 벌레 못 먹어. 내 또 어렸을 때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싫은데 맨 앞부분에 입맛은 초유를 했어. 지금은 못 먹겠어. 아, 다 맨 개구리 그때 튀김은 못 먹는데 시작했어. 입맛이 맛있는 거지. 어, 약간 닭고기 씹는 듯한 느낌이야. 명령 너네 놀리를 키울 때 명령 있는 거야. 쭉이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튀긴 거 아니야? 얘는 주점을 했겠어. 그렇게 겁도 없었어. 근데 지금 먹으려고 하니까 먹더라고. 어렸을 때 먹었어. 나중에 어른들 막 동양화제도 막 스리랑카 이런 거지. 그런 거지. 죽는다. 정말 머스트가 튀긴 건 아닌데 좀 더 정확하게 정보 조치를 거쳐가지고 튀겨져서 딱 있는 거지. 문장 전체를 봤을 때. 문장 전체 구성 개인적으로 가식처럼 씹어먹어. 그렇지, 조건전이잖아. 튀긴 내가 너희들한테 원한다고 가식처럼 튀겨. 가식처럼 씹어먹어. 나는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먹는 구슬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해야 한다. 아, 보는 건 이거는 자기 주장을 펼치기에 더없이 좋은 문장 형태예요. 내가 그때 쓰겠어요? 옆에서 지금 얘를 주제로 봐서 포괄될 수 없는 거를 논리적으로 눈을 두면요 쭉 내리다 보면은 쭉 내리다 보면은 지금 얘가 너무 귀찮아. 걔네가 그거로 막 맛있게 먹는 색깔을 들려. 걔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맛있어. 지금 봐봐. 소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소우가 나와요. 정말. 그리고 정말 맛있게 맛있게 먹더라고. 그리고 또 소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 똑같이 문장으로 조금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죠? 소우에서 설명하고 재밌는 게 일목점 던지고 또 소우에서 설명하고 또 소우에서 설명하고 그 설명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게 뭐 때문이니? 바로 얘 때문이니? 바다에서는 가끔 가재들 벗을 기점으로 우리는 예. 이 바다까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심이 시작한 것이가. 이 이하부터가 중요하다는 걸 같이 얘기했을 거야.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은 이 벗 이하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건데 이 벗 이하에서 소우가 나오는 거는 여기 실제로 소우가 나오면서 뭘로 만들었어? 거미나 정갈이나 모래털로 만들어진 겁니다. 안에 속살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우나 가재나 비슷비슷한데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결론은 이거 골뱅이라 마시고 지금 이해실력 쪽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주제 문장이 명령문으로 나오는 건 다 좋지만요, 주제 문장의 조건,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요, 주제 문장의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혐오감은 주제 문장은 항상 어때야 돼. 근데 범인은 영화 혐오감을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만약에 비유법이나 운유법을 연구하는 자리다 범위급 개인 하는 줄 같은 거 주제문제니까 비유법이나 운유법이 들어가지 않아. 근데 여기 딱 명확하게 사자가 말하는 것을 딱 써져 들어가야 돼. 저기 주제문제 이상하면 먹을 수 있을지 설명과 명령문 들어가고 서제시가 들어가고 인시스트가 들어가고 다 상관없어요. 말린 고기심 그는 뭐라고 주장했다 마신데 그 뭐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마 모르는 운유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주제가 아니다.
내 주장을 수 있을 건데, 내가 어떤 강력한 관심을 주신가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령문으로 시작은 했지만은, 나무에 대해서 상상하셔야 한 다음에, 뒤에 또 뭐가 나와? 썸포스가 나와. 가정에, 나중에 너네 나이 40, 50대 됐을 때 식량 부족이 현실화가 될 수도 있어. 나무에 대해서 상상 중, 가정해 보고, 뭐 삶에서 나무 어떻게 부족한 식량에 대한 대체 수단에 대한 관광이 어떻게 추정하는 의미도 나온단 말이지. 이거는 지금 어떤 얘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이 어디다가 단백질의 섭취원에 나무와 열매가 이거만 추구하자 이런 걸 비유하는 얘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확한 게 아니라 비유를 하면서 지금 전세 하지만 맨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비유가 있어요. 나이 40, 50대 때는 지금 추세로 비유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너무나도 명확해. If we want to change the business model, you must first change the invisible. 자, 보는 것을 바꿔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대놓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패턴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쨌든 반드시 주제 문제만 한번 명확해야 되고 비유나 의미가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몸 관리하시는 분은 20번 김종국 같은 스타일이요. 20번 이거는 뭐 이런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설마 이건 뭐 그냥 바로 얘기하면 주제문제가 어딨어? 그런 거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긴박하지 뭐지?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 좀 상식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주면은 너희들 다이어트 20번 주제문제가 어딨습니까? 그렇죠? 있는 사람들 있어? 몇 번째 중? 해년 앞으로라도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두 가지씩이냐 한 가지씩이냐 양과식이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돼. 믿지 마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이 굶어보는 몸이 제일 먼저 이해를 보면서 뭐부터 없애는 거야. 뭐라고? 에너지를 만들면서 뭐부터 없애는 거야. 이번 아 마지막 주문 여기서부터? 지방일 것 같아? 아니면 딴 걸 것 같아? 지방은 제일 마지막 순위야. 본능적으로 몸살이 어떻게 되냐면요. 몸이 배가 고플 때 자, 아무도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문장 봐봐.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뭐부터 없애는 거야? 근육부터 없애는 거야? 움직일 수 있는 최소 첫 번째 문제 여기를 보세요. 이거 해석하면 뭐죠? 근육 있는 단백질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Don't get distraction. 상태에서 럭했다시니까 그때부터 지방을 없애는 거야. 방해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뭘 방해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지방을 먼저 없애는 거야. 하자의 말을 주의 있게 듣는 것을 방해할게 하지 말라고 지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죠? 지방을 눈에 보고 내가 맨 마지막 얘기 볼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굶으면서 살을 뺀다. 이거는 오늘날에 기술사를 계속하는 그런 세상에서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해봤지만 전화의 대답은 솔직히 전화기도 잘 되는 그렇잖아.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다? 다이어트할 때 그거는 잘 알아요. 이 스펙트로 그랬죠? 자, 스펙트로 그다음에 중이 없는 거다. 지금 보면은 앞부분의 스타트는 뭘로 끊었어요? 방해하지 말라는데 방해하지 말라가 명확해 지금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진 않아. 명확하진 않아 지금.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 뭐 해석을 이상하겠어. 듣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방해받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라고 통괄적으로 얘기해. 원천인 에너지. 일단 여기서 우리는 컨셉을 가장 영양소가 무슨 컨셉을 잡고 있었어? 단백질을 소화하는 뛰어들지 않는 중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듣는 중에 요거 두 개로 우리가 컨셉을 잡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게 대박 듣는 중에 따뜻하지 말 것. 컨셉은 잡았단 말이야. 거기 가면 내용이 나올 건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보면은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만 쭉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메시지 나오고요. 셀폰 나와요. 스피커 나오고요. 또 셀폰이 또 나오고 대화가 나와요. 어지 앤서 나와요. 그럼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C는 2형식 동사예요. 대화 중에 전화 받는 건 이런 거겠지. 그럼 뭐야? 안 받을 게 뭐가 되는 거야? 어. 그래, 뭐.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금 제가 누구야? 혜원이가 얘기했듯이 마지막에 가기 전에 더 팩트가 나와요. 더 팩트가 나오는데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야?
너희 전화기가 울린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죠. 우리 전화기 보다는 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석해볼까? 이거 결론은 아니죠. 자, 네 전화기가 울린다고 해서 네가 그걸 친 받을 위해서 가짜 다시 말해서 뭐 대화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대리에게 뭐가 나오죠? 대화 중에 전화를 받는 것은 되게 사용하는 짓거리다. 그러면 어디가 좀 더 스페시픽해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뭐야? 아래쪽, 내가 죽으라니까. 좀 더 체계화가 되죠. 무슨 사용하는 것처럼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퍼핑이 되는 거야. 난관식이라 보기에는 조금 나방들이 난관식이라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난관식은 위의 주제와 아래 주제가 분리돼야 돼. 근데 위의 거는 너무 포괄적이야. 주어. 너무 포괄적인 건 주제를 볼 수 있어? 응, 어떻게 볼 수 있어? 그것이 되는 게 어쩌나. 너무 포괄적이면 안 된다. 포괄적이라는 걸 굉장히 잘 알아보는 게 글에 있는 모든 요소가 이 안에 포괄되는 거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으면 다른 거예요. 그거를 동시에만 안 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의 명령문으로 시작해서 요런 얘기가 나왔지만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화기 얘기가 나오면서 니가 더 팩트라는 단어까지 연결하면서 어떻게 했어? 니가 꼭 전화벨이 있을 때 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앞으로 얘기를 뭘로 끄고 하는가? 대화 중에 전화기로 얘기를 끄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 만약에 그냥 앞에 것만 다 보고 여기서 답을 찾게 되면은 큰 동물들도 또한 이득을 취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제 낸 사람이 헷갈리지 않겠네요. 어제 깨끗하게 유지가 되면 욕먹지. 논문에 가서 눈곱이 많은 어쨌든 얘는 얘가 반발식도 양발식도 아닌 반발식의 문제 청결하게 유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문제를 갑시다. 참 왜 주제 문제하는 이렇게 찾는 거를 힘들어 하는 거야. 자, 글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은 23번 기존 모습을 봤다. Most don't. 결국엔 다 하게 돼. 어디 들어갈까요? 그래, 답은 D예요. 자, 보기에도 해석하면 뭐예요 지금? 그러나 나방들은 이렇게 돼요. 나방들은 그들의 숙주한테 해를 주지 않는다. 지금 보면 얘는 자, 그럼 거기에 딱 봐도 들어가는 딱 봐도 비관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나방들은 설탕류를 좋아해. 설탕이 시장이 뭘 나오고 있어요? 음식을 좋아해. 그러나 어떤 나방들은 In the history of sports 에너지의 원천 스포츠의 역사에서 흐름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가장 일단 얘는 죽었다 깨어도 반응이 될 수 있어요. 스포츠의 역사 속에서 뭐는 어떠어때 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떠어때 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 안 유추한다. 막 이런 식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구조야. 인간 방식이.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예시 나오고 버스까지 나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부분은 볼 것도 없는 거야. 먼저 볼까요? 그죠? 자, 뒷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주제 문제가 맨 마지막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왜? 무슨 단어가 안 될까? 그걸 지금 의미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악셉트죠. 마지막에서 find 자체가 악셉트가 뜻이 뭐예요? 무언도 받아들여라. 영영문이잖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게 반드시 뭐가 원반의 원반 있어요. 목적어가 생략, 생략, 그냥 받아들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have found 뭐가 가치가 생각 말이죠.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했는데 지금 그래서 요 단어 하나만으로도 너희들은 마지막 말이 주제 문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글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그게 어려운 것 같죠. Other most have found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Here's the host, here's 나가고 있어요. 자, 32번 같이, 32번? 다른 나라는 아, 어떻게 됐어요? 찾았죠? 뭘 찾았어? 자, 32번 맞추신 분과 틀리신 분 맞추신 분 지금 여기서는 브레이크의 목적어 뭐요? 목적어 아니면 이거 자체가 뭐야? 분사구의 역할이 되는 거야. 뭐뭐 하는 사람 이상한 거 너희들이 다 몇 번이나 치고 있는지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수동의 형태 비유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리프레 내용과 일치하면 T 틀리면 F를 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죠?
거지 T,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헐 T, 얘는 거지 왜 설마 5분 한 거야? 자,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십시오. 5분 한 사람들 has been 그 다음 5분을 안 했다면은 오케이 5분을 안 했다면은 그러면은 40 생각까지 똑같을 수 있을까? 40은 금방 끝날 거야. 어렵지만 금방 끝나.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안 돼요. 40번만 한다고요. 헐, 2번 했구만. 2번 했네. 40은 어려워. 제대로 2번 했구만. 어려워. 그래, 이거 별로네. 자, 40번. 정준아, 생각해봐라. 아. 딱 좁은 때문에 2번 했구나. 그치. 다른 부분 다 제출이고 딱 좁은 부분에 들어왔을 거야. 왜? 거기가 해석이 제일 잘 되거든. 와, 진짜 잘한다. 우와. 왜냐면 그냥 빈칸 문제 풀 때 되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뒤에는 그냥 맞아요. 본문처럼 해석이 잘 되는 부분이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거기에 집착하더라고. 누가 주어? have to, feel까지 동사, 그 다음에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의 빈칸이 나고요.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올 인센트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장이 뭐라는 거 아시죠? 윗서부터 주제 문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제 문장이야. 자스컵다. 그럼 주제 문장을 찾기 위해서는 예시가 쭉 나오다가 예시가 나오고 나서 그 예시 속에서 필자가 다시 한번 주장을 펼치는 부분이 나올 거야. 되게 그 필자가 주장을 펼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 빨리 지금 찾아. 뭐 그런 과거들로 그거는 지금 이 과거지기가 그죠. 자, 여기서 20만 하는 게 뭐예요? 주장을 하면 20만 하고 끝나는 게 영어 문장이 아니에요. 20 얼마나 하는 거야? 너는 과거들로 그것을 채워야만 한다. 20만 하는 거야. 그게 주제랑 뭔 상관이 있어? 조금 더 시켜볼게. 알았습니다. 일단 시켜볼게. 자, 당신의 두뇌를 이게지 뭐냐면 당신의 두뇌를 비어있는 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비어있는 방을 가구로 채운다고 생각해보세요. 해석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의미를 들었고요. 그 의미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나간 거야 지금. 알겠어? 그래서 의심하라는 게 의미예요. 이거를 브레인으로 하게 되면 지금 대책 없는 해석이 나오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아, 내가 너희들 문제 풀기 전에 내가 영어의 글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게. 어플 주어. 수능에서 지문은 말이에요. 페이스 동사. 되게 짧잖아. 페이스 일까지가 동사고. 뭐 다른 얘기 들어봤을 거야. 수능에 나오는 지문이 사실은 어떤 펀처가 이마에 대한 목적어. 진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어,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맞았지. 대절 묻고. 대절은 아니었어요. 자, 끝봅시다. 진짜 각 시작에 주제 한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잡설이 쭉 나오다가 이 잡설 나오고 시간씩 되는 문장이 뽑아가지고 대충 단어를 이렇게 다 붙여요. 일어나서 내한테 걸려내고 갖다 붙여요. 그래서 약간 좀 글이 약간 좀 어떤 분이 너희들 말로 약간 병맛이 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글이 좀 음악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No. 근데 어쨌든 간에 원래 2만원 정도는 줄인 거야. 아직 못 알아듣지 않아. 줄였다고 해서 이 글이 주제 문제에다가 원하는 각본을 가지고 왔다세요. 말 그대로 주제, 예시, 결론. 서론 물론 결론. 아시겠어요? 얘는... 그럼 지금 같은 문제, 빈칸이 나온 다음에 예시가 시작됐으면요. 예시가 끝나고 적응이 뭐나 모든 결론이 나와야 돼. 가지고 옵니다. 결론이 나와야 돼. 수능에 넣어놓으면 모든 지문이 다 그래. 그 어떤 지수가 있으시죠? 나중에 이제 고3이 되면 애들한테 이제 문제가 풀 때 약간 이제 그런 거 스킬을 알려줘요. 중간에 예시에 낚이지 말고 자주 쓰이는 동사보다 기억해도 예시에 낚여가지고 막
너희들은 지금 이거 답을 두 번 찍는 이유가 예시에 낚여가지고 그래서 그 바보가 우연히 발견하는 예시에 맞는 말이죠. 바보를 예시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에서는 항상 이걸 기억해요. 수능 질문은요 무조건 논리적이에요. 아무리 부인 질문 짧아도 머릿속에 다 박아놔.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어요. 아무리 짧은 글에서도 서론과 결론은 다 있어요. 이거 없는 글 절대 없어.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잘했어. 제발. 그다음 이 짧은 글 속에서 논리성이 없을 거야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세요. 아, 논리적으로 그냥 글의 개요 작성하듯이 글을 딱딱 뽑아서 보면요, 서론 본론 결론 딱딱 맞아 떨어지면 그 어떤 글인지 완벽하게 그렇게 떨어지게 나와요. 리얼리 듣고 알겠어? 머릿속에 절대 잊지 마. 그 어떤 머저리 같은 글이 나와도 서론 본론 결론 좀 힘들고 알았어? 그다음 꼭 머릿속에 넣어. 솔직히 본론이라는 게 좀 그렇게 하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이거예요. 서론 때 주제를 때리고요. 올라왔죠? 예시 넣고요. 또 뭐가 나왔어? 그래서 동사를 올라왔죠? is mixed up with까지 이 형식을 꼭 지켜줘야 합니다. 아니면은 처음에 예시 때리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주제 때리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글의 논리성은 무조건 지켜줘요. 그리고 빈칸 문제 풀 때 거듭 말하지만 예시를 낚이지 마세요. 자, 지금 이걸 이제 같이 해봅시다. 신기하지 않냐? 너희들이 몇 번도 못하고 패스가 나왔어. 한 번에 맞춰 있어. 그래, 목적을 가진 것 같아. 너희 같은 친구들 오랫동안 같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 오다보니 너 찍기 끝나면 그게 딱 줄게 같이 잘했네. 이관이는 이거 찍겠네. 아, 이래가 됐다. 교훈을 지식인데 어떤지 알겠다. 자, 봐봐. We become more successful when we're 정말로 그 여기서 너희들 일단 뭐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빈칸이 나왔는데 crowd가 나왔어. 그러면은 빈칸은 지금 뭘로 들어갔어? 혹은 이거 뭐야? 그 섞일 겁니다. 뭐가? 관계 부사적이죠? 그럼 주저는 뭐예요? 이거죠? 우리는 뭐가 된대요? 자, less는 뭐야? 우리는 더 성공적이 된대요. 뭐 할 때 성공적이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 Less important 그러면 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예요? 많은 뭐뭐 할 때는 것들과 뭐뭐 할 때 성공적이라는 거. 즉 성공적이 되는 그 요인을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일단 문제를 빨리 푸는 이런 것부터 보여줄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시작이 뭐라고 나왔어? 참고로 인생에 나왔어. 자, 여기서 지금 예. 폴 리젠트가 나왔을 때 니들 이거 잘했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잖아요. 뭐냐면요. 여기서 조금 있다 보면은 글의 흐름만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 근데 너무 놀랍지도 그런 친구들이 아니야, 말이지. 이 폴 리젠트를 그대로 읽어 들어가다 그런 게 아닌 나라겠네. 아이언지. 왠줄 알아? 주제하고 예시는 절대로 같은 문장일 수, 같은 내용일 수가 없어. 예시는 이 한 문장으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 장황해져야 돼. 어려우니까. 그럼 너희들이 주제를 찾기가 쉽겠어? 힘들어진단다. 해석에도 잘 되면은 그 장황함 속에서 글을 뽑아낼 수 있겠지만. 자, 두 문장으로 하시나? 그것조차도 안 되면 힘들어진단다. 따라서 너희들이 딱 본능적으로 폴 리셉이 나왔을 때는 식어야 돼. 내가 해석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눈이 얘기하지만은 영어는 모든 문제는 논리적으로 딱딱하게 맞게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주제잖아. 그렇죠. 예시가 나왔잖아. 그럼 예시가 끝나면서 와 미안하고 싶으니까 주제가 드러나면 드러나. 근데 그게 정말 고맙게도 한 단어로 딱 치우는 거야.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가 딱 한 단어를 외워가지고 주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걸 설명하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래서 이제 어휘를 짜는 몇 가지다가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합니다. 이 단어를 알아야 돼. 나는 카운 아웃이 뭐였어? 나타내다 밝혀내다. 갑자기 밑도부터 낯선 것은 보세요. 낯선 것이 얘랑 같은 뜻이에요. 뭘 밝혀내겠어? 왜 성공적인지 이해된 게 다른 이제 그런 잡겠어? 그럼 밝혀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으면은 너희들은 여기서 이 밝혀내다. 즉, 뭘 밝혀낸 거야? get 이하라는 걸 밝혀낸 거야. 그럼 이 get 이하의 내용이 즉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when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볼까요?
그럼 여기 있는 것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자, 두 개나 해석해봐. 이게 맞는 오늘 부분만 가질 겁니다. 여기, 100이야. 자, 밥부터 누가 나느냐? 밥부터 수연이. 해봐. 말 그대로. 와? 펄폼이 무슨 뜻이야? 메이크까지 공사? 펄폼이 고민하다란 말 말고 다른 뜻 없나? 메이크 슈어 무슨 뜻이죠? 펄폼의 뜻이 뭐가 있어? 메이크 슈어 수행하다 일을 수행하다 업무를 수행하다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야 그게 그건 뭐야? 그렇죠? 아, I make sure. 그거 진짜 확실하다. 그냥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공사해. At their best. 대어로 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대어가 뭐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지금 브레인을 말하는 거야. 대명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석이 삑사리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영어가 너희들한테 힘든 이유가 대명사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예요. 대명사는 멀리 찾지 마세요. 보통 같은 문장을 읽는 거. 같은 문장을 넣었으면 바로 안 문장이에요. 멀리 안 가요. 그럼 여기서 지금 찾게 되면 대어리니까 복수니까 브레인스밖에 없잖아. 그럼 두뇌의 베스트니까 무슨 뜻이겠어? Do your best. 그럼 your best. 그럼 뜻이야. Do your best. 어? 최선을 다해라 뜻이지. 자, 이거는 brain's best. 이거 자체가 다 묶여서 보호가 돼요. In my best. 그 다음에 so that은 필요하죠. So that은 무슨 뜻이죠? 뭐만 I am my best. 뭔 뜻일까요? No. 그럼 I'm the best. I am my best. 겨우 그것까지 해봐라. 아니야. 내 목적은 내가 최고인데 지금 컨디션이 나 최상인데 그런 얘기 여기서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두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어떻게 수행하도록 Here make sure. 뭐 할 때 두뇌가 Here make sure. 최상인 것 같아. 그래서 어? 그들이겠어? 좀 네가 하는 부분이잖아. 어? 혹은 어. 그쵸. 중립. 그렇지. 나대이 바뀌잖아. 확신할 겁니다. Make sure. 확신하다. 확신할 겁니다. 그렇지. 긍정적. 오다가 순서란 뜻이야. 이 최선의 때가 바로 언제야?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때가 아니라 긍정적일 때인 최상의 시기일 때. 업무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야. 들어냈어. 아무도 내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 누구도 말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내가 긍정적일 때 업무력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이니까 내가 긍정적일 때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고 확신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거 찾게 되면은 4번밖에 없다는 거죠.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 니콜이네? 의사도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니콜 그거 말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여기서 갑자기 의사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니콜 그러고 그렇지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했는데 이거 뭐야? 뭐 show almost three times more intelligence than doctors in the literacy 비교를 했네요. 중립 상태에 있는 의사들보다 몇 배? 3배 이상의 지성과 창의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죠? 의사들이. 지금 요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뭔 말인지 알 수 없어. 중립 상태일 때보다 더 얘네들이 3배 이상의 그런 것들을 보여준대. 그리고 뭐 19%가 더 빨랐대요. 자, 첫 번째 예시가 뭐였어요? 그래서? 다 묶어. 자, 해봐. 의사죠. 두 번째 이슈는 뭐예요? 세일스 피플이에요. 판매원들. 그 다음에 판매원들인데 어떤 판매원들이요? 낙천적인 판매원들. 근데 얘를 누구하고 비교를 했어?
비관적인 애들. 비관적인 애들보다 낙천적인 애들이 얼마나 더 많이 팔았어요? 56%를 더 많이 팔았대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준을 하죠. 예시는? 작은 방을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어떻게 했대요? 작은 방이 안드레스리. feel happy. 행복함을 느꼈대요. 안드레스. 뭐 하기 전에.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끝이 없이. 앞고 지금 나온 얘기는 뭐예요? 커질 것이 커지게 될 수 있다고. 세 가지의 예시잖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들은 이걸 예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시 속에서 요거 딱 한 문장만 보고 얘를 주제에다가 집어넣고. 자, 여기 아마 아무데서 얼마나 너희들이 바빠서 있었는지 알겠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어의 문장은요 정말 간단해요. 수능에서 그 어떤 짧은 질문이 나와도요. 아니 절대서 문장으로 무조건 지켜줘요. 자, 더 타임 나중에 이거 너희들이 해석 못하고 읽을 때 항상 떠올리세요. 만약에 빈칸이 자, 주제 문장에 가 있다면 빈칸이 주제 문장에 가 있다면 너희들은 어쨌거나 빈칸은 주제와 연관된 게 밀점 마크가 나오고요. 밀점 마크가 하면 그럼 너희들은 예시에 도와하는데요. 어떻게든 무대 긴장 구조를 떠올리고 놀이기 끝에 대한 단어들이다. 지금 보면 접속사 같은 건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뭐?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미지의 성과가 나온 거예요. 단어야. 동사 같은 turn out, suggest, resist 이런 단어들. 작가, 이 필자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찾아가지 나와 있는 지문은 나중과 전혀 상관없어. 너희들이 만약 이 turns out이라는 단어를 뜻을 말하는 것도 못 들은 단어잖아. 연습해도 되는 거지. 알겠어? 연습을 안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얼마나 편하고 싶고 좋아. 근데 수능에서 하나도 기억 안 나세요. 여기 for everything of God you add 독해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브레이크 한 다음에 독해 들어가는 아마 너희들 몰랐을 거야.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우기를 보게 되면은 인맥 기사 이걸 알려줄게요. 5번이에요. 헐. You forget something that you knew. 완전했어. 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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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왼에 걸린 거야. 얘는 전체 선물 마지막으로 그런 거. 야, 뭐 어떤 것도 있어? 봐봐. 자, 여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뭐뭐 하는 때가 올 건데요. For every bit of knowledge you added. 어, 자, 그래서 너희 친구 어떤 놈이지야? 뭘 봐야 돼? You added은 네가 더하는 지식이지. 자, 그래서 네가 더하는 내가 하루에 예시하는 것밖에 아니야. 하나하나의 지식마다. 됐어? 근데 나 지금 하루에 계속 네가 더하는 그런 모든 하루하루 내일 마다. You forget something. 여기서 온다고 하잖아.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올 것인지. 그렇게 했는데 니가 못 챙겨줘. 진짜 오늘 가끔 가다가 딴 건 모르겠지만은 학창 시절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최고의 타이틀이 뭡니까? 1번 Keep your brain open. 머리를 기게 되세요. 자, 2번 Remember as much knowledge as possible. 가능한 많은 지식을 기억하세요. 야, 이거 누구라는 거라 그랬죠? 나중에 3번 Put only important knowledge into your brain. 그렇지, 바로 3번입니다. 자, 문법적으로 잘못된 건 뭡니까? 아니에요. 왜 B야? 왜 B일까? 그래서 B. 안 죽는 말 B인데? 왜 B일까?
뭐야, 씨. 뭐야? 어? 너. 주어가 뭐야? 그렇지. 그러면 게시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게츠가 돼야 되지. 오케이. 5번 브레이크하고 6번 할게요. 사보니까 이거 한 10만원 하던데. 이거 10만원이요? 비싸고요. 아니, 한 마리는 6개 없냐. 아니, 근데 녹화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거 없어. 우리 영상을 아는 친구가 생일인데 학교에서 종이 늦게 하세요. 하지마 하지마. 아니 컨트롤 Z 컨트롤 Z 지우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손으로 지우면 돼. 그냥 언제 언제 나오는 거야. 개변하네. 됐고요. 됐고요.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를 아주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얘기 될 것 같아요. 그걸 사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서 우리 다시 들어가서 내 생각에는 그 느낌이 약간 다른 면을 나오려고 하면서 비생하고 우리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거기서 단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레벨이 다시 나오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 자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 의미가 아니라
뭐 너도 백현이었어? 아니잖아. 저기 터널 나오자마자 있는 고등학교가 무슨 고등학교야? 밥 먹고 왔어? 내 대중 찼어? 빨리 체크. 종호 체크면 시작하자. 에이씨. 맛있는 데 좀 있어요? 자, 몇 페이지냐면요. 18페이지. 그래머 프레임 투 18페이지. 15번 빨리 해주세요. 얘가 뭐 여기 바꾸는 거야? 뭐 대단히 다시 나왔어. 아 폰트가 그래가지고 대충 바깥에 공기를 다 내려가는 거야. 작동 시켜 봤어? 할때 이게 뮤지션이 안 돼. 이거 뮤지션이 안 돼. 야, 수업하기 전에 이거만 물어보자. 너네 학교 축제나 했냐? 축제? 1월 달에? 방학 때? 하루 동안? 자, 그럼 축제를 하는 동안에 학교를 개방하니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니? 야, 딴 건물로 방학. 딱 수업 대신에 그냥 축제하고 마는 거야? 그럼 너네 축제할 때 뭐해? 야, 방학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만의 축제인 거야, 그냥. 아, 축제할게요. 방학했잖아. 재미없지, 그러면. 방학을 했어. 공부하는 거 가져와. 이게 너네 집 양심에 있어서 조금 너네들이 좀 안타까워.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양심에 있어서 우리 학교들이 아마 안 되지. 아직까지 축제가 그게 그 전통이 유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축제를 3일 동안 해. 축제를 3일 동안 하는데 수업이 다 끝나면요. 오후 5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학교를 개방해요. 그럼 다른 학교 학생들이 비교를 볼 수가 있어요. 학교에 서클부가 되게 많아가지고 개인이 그 축제를 위해서 미술부면은 같은 같은 걸로 전시회를 하고 마술부에는 막 마술 공연하고 컴퓨터부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하고 디비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막 하여튼 자기네들이 만든 작품을 파악해서 내가 공개를 하는 거야. 갖고 애들이 와서 막 구경하고 그것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장소이야. 벼룩시장처럼 자기네들이 갖고 수영하는 중고기를 갖고 해서 파는 일도 있고 먹을 거 만들어서 식당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음식 마시고 막 해줘. 돈 많이 벌어와 이러고. 그리고 나서 축제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축제 계속 진행하려고 와중에 반대야. 가요 대항전 같은 거 이제 진짜 음악 잘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음악 선생님들이 진짜 진짜 이겨가지고 1등 뽑고 공 끝나고 나면은 연예인이 와서 한 2달 정도 보여주고 그렇게 생겨야 되는 거네. 보통 그렇게 해. 지금은 연예인 청년이 아직도 한다고 들은 것 같아. 아직도 한다고 들은 것 같아. 어쨌든 우리 때는 축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축제를 보내서 그런지 딱 자기만의 축제를 보내는 그런 느낌이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고등학교 생활을 그렇게 순수하게 즐기지 못하는 느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야구를 했거든요. 진짜 정말 잘했어. 뭐예요?
어, 둘 다 똥맛이 100회는 아니야? 아, 미안해. 체력이 넘어지면 그게 감소해. 어쨌든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차가 나아쉬운데 그날 타이어키를 안 하고 빠져나갔어. 솔직히 선생님 같은 고등학교들이 조금 특별한 고등학교들이고 어지간한 고등학교들이 건물을 많아봤자 어쨌든 기회는 누구나 그렇잖아. 아까 너네 서클룸이 따로 없지? 지금 미팅 때 서클룸 따로 없지? 네. 선생님 때 고등학교 때는 서클룸이 따로 다 있어요. 교실이 아니야. 교관이 가는 따로 있어. 야, 좀더 서클이 그러면 오늘 리딩을 보고 20개 알고 있다. 20개 수로 서클이 다 있어. 다 있을게. 아고 뭐 축제 준비한다 뭐 한다 그러면 애들이 다 서클이 움직일 수 있어. 이제 진짜 막 선배들이 와가지고 막 진짜 제대로 오세인지 하고 막 선생님은 컴퓨터 말이었는데 선배 남자애들은 잘 안 좋아. 무슨 게임기가 아직까지 학교에 화장을 뺏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등교할 때 서클룸으로 가서 서클룸에다가 밥을 줘놓고 밥을 먹고 있어. 선생님들이 서클룸까지 미치지 않거든. 우리는 서클룸이 컴퓨터 반이기 때문에 그 소리인 즉슨 우리 서클 반이라면 뭐가 있어? 컴퓨터 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막 게임기도 갖고 오고 있어. 진짜 학교에 유학실 막 지금도 그렇게 한이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는 거야. 쌤도 화요일 날 물컵을 시작해. 그렇게 한다고 그런 거야. 저희가 지금까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 중점까지 한 분이 그렇게 한다고 그런 거야. 지금은 이제 진짜 학교에서 점심 시간에 누구나 봐야 돼. 노사연 그거 보고서 3학기 공부를 할 거야. 전산만 해도 할 수 있어. 재밌지 않냐? 뭐 어쨌든 축제가 약간 그렇게 노하는 그런 맛이 있어요. 아, 그, 요즘 그런 거 보면 조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 문화가 제일 불쌍하게 오실 때가 그때 일단은 수행평가 할 거예요. 아, 솔직히 수행평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 물어볼게. 수행평가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이들의 학업 성적을 그리거나 우리 뭔가 어떤 지성을 발전시키거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너희들의 목표를 우직하잖아. 젠장의 점수 여기서 점수 안 받으면 아니 어차피 다 수행했을 때 걸려나 팀 같은 데 했을 때 팀원 발바보자 그쪽으로 버리고 싶어. 그럼 오늘 축구정사를 하는 거야. 좀 그런 것들이 불쌍하게 오늘은 미인하고 불쌍하게 지금 공부할 것도 바빠 죽겠는데 수업 때문에 공부하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좀 미딩은 약하는데 근데 미딩은 40번이에요. 뭐가 더 낫다고는 말을 못하겠어. 니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을 봐야 돼. 우리 때는 니는 수업평가 받을 것 같았어. 근데 수시도 없었는데 알았어. 그럼 일단 우리는 전부 다 본심으로 코칭쌤한테 그거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플러스 본고사. 자, 중국정사 지옥으로 들어갈 건데 시험을 두 번 봤어야 됐어. 아, 수능 끝난 다음에 정말 1월 달에 또 각 대학교에서 연구사라고 우리 학교에 오시던 우리 학교 시험을 이제 푸세요. 올 수만 쉽게 할 수 없어요. 모르는 거 없어.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있고 이건 일단은 그 시험을 두 번 치러야 되고 수능은 세 가지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13과목 세 가지는 사실은 더 많았지만 어쨌건 13과목을 뽑아 13과목을 3년치를 시험 봤어요. 일단 세 가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라고 해서 수학 안 배운 거 아니야? 다 배웠어. 설명을 수학 두 개가 그렇지만 수학 한 번까지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까지 배웠다는 얘기야. 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13과목 3년치 플러스 대학에서 치르는 본부사요 공부라는 게 낫겠죠? 아니면 지금처럼 합종이다? 아니면 수행평가 이런 거 해가지고 내신 적당히 따서 대학을 가는 게 이쪽이 낫겠어. 둘 중에 더 낫겠어. 이게 다 낫겠어. 13과목 3년씩. 쉽나? 국사 3년치, 정치경제 3년치, 물리 3년치,
지구과학 3년치, 생물 3년치, 화학 3년치, 국영수 3년치, 세계사 3년치, 세계지리 학지리 3년치, 사회문화 3년치, 윤리 3년치. 뭐 듣기만 해도 토라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알아? 윤리 같은 건 3년치잖아. 몇 문제 나오는 줄 알아? 두 문제. 한국지리 한 문제, 세계지리 한 문제. 3년치에서 한 문제 나와. 뭐 나올지 몰라. 뭐 나올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 3년치 지식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상황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문제를 봐야 돼. 어떻게 보면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이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장단이 있는 것 같아.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시절로 들어가서 다시 그렇게 공부하실래요? 그러면 일단 안 돼. 한 번도 그렇게. 또 그렇게 하겠죠. 이런 느낌이 딱 그런 것 같아. 근데 다시 가는 건 뭐야? 안 하고 계셨어요. 안 하고 계셨어요. 자, 오차치고 봐. 몇 번 올라가셨습니까? 다 풀었잖아. 몇 번 올라가셨어? 1번 손, 2번, 3번, 4번, 5번? 3명? 손가락에 그랬어? 손가락에 가시가 붙이냐? 손 안 들어, 씨. 내가 몇 번이라고 그랬어? 스트레칭? 내가 더 줄 수 있어. 몇 번이라고 그랬어? 스트레칭 없이. 5번. 자, 서현이. 보통 2A, 2B라고 하죠? 이거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지? 자, 그러면 혜원이. 왜 5번이라고 그랬어? 2번 말해봐. B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죠. 하지만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해석 패턴이 가능하다 그랬죠. 명사 자리? B 말 정확하게는 너무 A. 명사한 건 나쁘지 않은데 왜 명사 자리가 돼야 돼?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지? 이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네? 부정적인 뜻으로. 왜 명사가 돼야 돼? 부정적인 뜻을 사용해야 돼. 나한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서 너희들이 얘가 왜 명사가 돼? 바로 이 녀석이죠. 지금 얘랑 같은 뜻으로 쓰는 게 뭐가 있어요? So, 형부, that, 주어, one, can't죠. 미안해. 명사 안 키워줘. 요렇게 바꿀 수가 있다. 자, 왜 얘가 명사 자리가 돼야지? 이유 아는 사람? 얘를 설명해봐. 뭘로 할까? 뒤에 이지가 왔거든요. 그럼 말을 똑바로 설명해줘. 얘가 문장이 뭐야? 영. 동사. 그럼 뭐가 네. 없어? 이. can't. 그래, 주어가 없는 상황이잖아. 주어가 없는 건 어떻게 알아요? 얻어서 지금 투부정사죠? 투부정사 묶어야 돼요. 투부정사 묶었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이. 일단, another in order. 지금 another 끊고 in order 끊읍시다 또. 그럼 얘가 또 어디까지 가? 끊까지 묶이죠. 없는 거다 제품 거라고 뭘 만나봐. 나이다오 만났지. 그럼 이스라엘 동사가 나왔는데 얘랑 짝을 이룰 주어가 없죠. 따라서 얘를 명사 형태로 바꿔야 돼. 명사 형태로 바꾸면 뭐가 되죠? 자, 해석하는 데는 그는 너무 어려서 그는 이 동호는 왜 2번이라고 그랬어?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요거는 추투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He 이게 안 돼 있어서 is too young to 앞에 어디라? 그렇지. Right.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기사에 왔다 갔다 할 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투부정사 부분이 알고 넘어가야죠. 투부정사 부분이 대절로 들어가는데 그때 투부정사의 right에 대한 주어가 어디예요? 시기 때문에 대절로 옮길 때도 주어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시가 지금 엔드가 나왔지. 그래서 그것만으로 뭐가 있으면 얘는 딱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해야 돼요. 자, 제끼고 생각해야지. 연타로 하나는 저런 지금 이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두 개의 그럼 얘는 뭐죠? 엔드가 넘기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너가 봐야 되는 건 이미 주절 부분만 봐야지. 그럼 여기에서 보면 동사. 어디에 엮일까? 얘는 그래 우드포르야. 동사 할 정도로 그래서 원인이 맞어. 그럼 문제는 뭐야? 얘가 능동이 되느냐, 형용사 하느냐. 자, 그래서 이때 인어프는 형용사가 뭐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부사가 되죠. 형용사를 꾸며줘야 돼. 그래서 얘네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과거분사 형태로. 차이점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내는 게, 여기서 부분을 줘야 되는 게, I have. 자, 또 딴 번호 하신 분. Enough time. 이랬어요. 이때는 뭐야? Enough가 누구 꾸며줘요? 다른 거는 뭐, 가위 얘기하시게 되죠. 그래서 형용사가 뭐가 되죠? 형용사가 되죠. 별로 어려운 거 하지만 지금 제가 형용사 꾸며주는 16번. 거. 즉, 다시 말해서 Enough는 형용사. 1번 하신 분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 똑같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는지 부사가 되는지 인허프의 위치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지금처럼 형용사 대부분 가지고 있고 시간 명사에서 빨리 또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면은 형용사. 자, 마찬가지로 예문 하나 간단하게 되면은 he is 뭘로 할까? He is strong. Enough to carry the box. 얘는 그 상자를 나눌 정도로 충분히 힘이 세요. 그랬어요. 자, 얘를 소대꾼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He is so strong that he can carry the box.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긍정의 의미로 가지기 때문에 캐릭터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는 뭐 수없이 한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어려울 부분이 없죠. 이너프가 품사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문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Lily is too young. Lily는 너무 어려요. 뭐 하기에는 공부 영화를 보기에는. Lily는 너무 어려서 공부 영화를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문제는 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풀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치고 넘어갑시다. 요거. 얘가 뭐죠?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투구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로 표현한다? 홀 플러스 목적격이다라는 거. 요걸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이너프 투구정사. 자, Jason is fast enough to create every student. 제이슨은 모든 학생을 이길 정도로 충분히 빠르다. 제이슨은 너무 빨라서 그는 모든 학생을 이길 수 있다. 뭐 같은 뜻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해도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간 건데 어떻게 돼요? 긍정의 주어하고 의미상의 주어는 다르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 의미상의 주어는 투구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5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호. seem to 뭐뭐 해 보인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 Ken seems to know a lot about music. Ken은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짜 주어죠. That 이하가 뭐가 되죠? 뭐지? 진짜 주어가 되죠. 그래서 스패드는 뭐야? Ken이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해석을 해서 넣어드리죠. 얘가 가짜 주어, 진짜 주어라는 그런 방식,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는, 요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있어, 그만해. 집착하지 마.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집착하고 있어. 여기서 포인트는, 아니야. 아까 집착이었어. 자, 보자. 주어가 그대로 오게 좋았다. 자, 일단, 답이 몇 번일까요? 선생님 몇 번이라고 그랬어? 선생님, 딱히 4번. 자, 명유를, 자,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왜 다시 4번이야? 문법적으로 설명하죠. So, 자, 5번, 6번 풀어보시고요. 푼 다음에 그럼 여기 Dan grabbing that was available 칠게 바꿔서 써보세요. 승우대수에서 쓰는 툴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 해석은 정확한데 문법은 설명 못하네. 자, 봐봐. 일단 여기 대시 들어갔다는 거는 대시 여기서 관계대명사로 쓰는 게 맞냐고 물은 거죠. 왜냐하면 뒤에 절이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지금 앞을 봤더니 선행사가 grabbing이야. 근데 문법적으로 얘는 어떻게 푸냐면요, 이 grabbing이 뜻이 원형으로 들리면 뭐죠? grab이죠. 뜻이 뭐예요?
무언 무엇을 움켜 잡다라는 뜻이죠. 연장동사 무슨 동사예요? 그렇죠. 타동사란 얘기예요.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그렇지. 목적어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운동하는 나무가 그럼 얘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여기 목적어를 담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를 담당할 수 있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니가 저 그거를 잡기가 힘든군요. 하여튼 그래픽다스는 목적어 반드시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대시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한 와스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법적으로 설명하면 해석하니까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픽은 타동사. 그러니까 니가 그거를 자연으로 목적어가 되는 따라서 데스 와소 왜 데스 다리를 쏘는지 알겠죠? 데스 자체는 관계적인 사용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그레이브에 대한 명사전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데스가 전문가지에 대해서 데스 가게 되겠지. 근데 자, 아까 보니까 5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왜 5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감정 같은 거. 몰라서. 여기다, 5번을 왜 맞을까? 맨날 일이 올라와요. 5번을 맞을까? 엄마, 사람들이 쉬운 줄 알았네. 뭐라고? 몇 번? 뭐라고? 어, 5번인가? 모르겠어요. 5번! 3번! 설명할 수 있는 질문. 설명할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조 설명할 수 있겠어? 5번 예 맞았을까? 5번 맞았어요. 5번 예 맞았을까? 난 제가 저런 걸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어? 글쎄요. 모르겠어요. 자, 지금 봐봐. 지금 앞부분에 I need exactly the things 한다는 동사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주어 동사라고 주어 동사라고 따라서 things하고 안 사이에 뭐가 좀 있습니까? 그렇지. 관계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관계 대명사예요. 그죠? 그럼 전이 주관절하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 보면은 left behind, 뭐뭐 뒤에 남기다 이런 뜻이죠. behind에 대한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따라서 뒤에 생겼던 게 뭐야? behind the things. 슈퍼맨이 영어로 하면은 뒤에 있었고, 이렇게 한국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갖 일이 있게 맞는 거예요. 저희 불안전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해됐죠? 초등학교. 나머지 부분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어. 어? 얘기가 나왔네? 높아지게 한번 높아지게 한번 허물뿐어 시간 꽃을 멋있어 이제 너희들을 약간 실망시키지 않는 거야 꽃을 많이 스파이버 원래 약간 글씨는 이렇게 쓰지 않는 거야 저쪽 강의실에 진짜라니까 저쪽 강의실에 쓸 때 글씨 좀 예쁘겠어 그건 내가 알아서 글씨 좋은 거야 저쪽 강의실에 훨씬 더 낫지 재미없어 하지 마. 어, 아, 라이온 킹이나 본분 있나? 딱 보셨어요? 어. 저 내일 친구라고. 진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만화보던 생각. 어, 만화보던 생각. 아, 뭐야? 그래, 거짓말하다. 나 영화 딱 보는데 진짜 처음 딱 20일 동안은 감탄. 이게 다려지고 완전 리얼한 나타? 어 이게 CG라고 말도 내가 전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CG인데 기질이 대박인데 지금 요원 고등 공부 뭐야 일단 죽었어 내 신을 지고 태어나 내 신을 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지옥으로 탁냈어 나자들이 갑자기 마르라고 태어나 늙다 늙다 진짜로 늙다 이 정도로 잡아놓았어 하쿠나 마타 같은 게 신을 모르잖아 표정이 없어 근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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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워 자, 아마 간다 모여있다 마지막 거는 무엇을 못함
둘은 남타. 다시 말해서 위인 거 두 개는 뭐예요? 자동사. 스태권 2라 보니까 자동사. 재미가 없진 않아. 저랑. 근데 아직까지도. 솔직히 안 나기는 만화보다 훨씬 재밌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라이온킹은 만화가 더 재밌어. 진짜. 영화 자체가 재미없는 거 아니야. 재미는 있어. 재미는 있는데. 비교했을 때는 만화보다 재밌어. 그리고 좀 색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신바하고 스카는 딱 스카는 구할 수 있는데 누가 날랐지 누가 엄마인지 바뀌냐. 만화에서는 부분이 같잖아. 자, 다 적었으면은 영화에서는 부분이 같잖아. 7전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자, 세븐틴 시간 1분 30초 빨리 써보자. 여전히 웃겨. 좀 더 웃겨. 이것도 그렇게 딱히 어렵다고 말할 수 없는 문제인데. 토이스토 아, 멋져. 혜원이가 토이스토 안 나네. 자, 5번. 신우야. 뭐냐? 그렇지. 소운드에서 바꾸면? 자, 시간은 6번. 나투 좋아 빨리 다시 들어가 네 들어가 빨리 다시 들어가 소대수로 왔구나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하면 저걸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 네 그 다음 뭐야? 네 탄탄 앞에다 뭐라고 그랬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네 절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주어지니까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건 뭐야? 캠 입자 좋아. 오케이. 자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숙제로 넘어갈 거야. 저희가 숙제고 숙제 넘어가다가 자 요거 나왔는데 요거 이제 재밌는 시간이죠. 자 너희들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다 보겠어요. 자 쭉 내린 다음에 아 본다. 자 아무나 그 스피드 게임입니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쭉 불러. 야, 고개 들어. 착 덮어. 뒤집어. 저 이씨. 이거 지금 넘어왔는데, 이거. 야, 보자. 일단 황당한 답부터 같이 넘어갈게요. 자, 뭘 그거야? 너희가 그냥 5번이라고 그랬지. 네가 5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였어? 이게 동사자리다. 그 동사자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마인드는 어떻게 되지? 본드. 계속 한 번 해봐. 마인드. 킵. 킵 동명사. 프랙티스. 그래? 헤이트. 둘 다야. 헤이트는 둘 다. 당연히 단어를 제시하는데 맞춰야지. 자, 지금 보면은 롤앤 모핀폰 파인드 뜻이라 그랬어. 예시. 일단 이제 초등동사? 어후. 문법을 전에 분석을 잘해야 돼. 몇 점이시고요? 디나이. 3점씩. 그럼 주어동사 목적으로 끝내야 되겠네. 이스케이프. 그럼 목적으로 다 하고 끝내야 되니까 목적어 뒤에 남수로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정사. 이게 뭐가 뭐야? 그 퍼핑 캐스크라는 여기서도 보이고 달리하지 않으시죠? 영주야. 그럼 내가 3명씩이겠어? 파인드는 몇 통씩 되는지 모르잖아.
L-E-A-R-N, run. 와이드는 사명식이 될 수 있는 동영상 두 개 정도 될 수 있어. 너는 find AB, AB, B를 고민하다가 해석이 많이 돼? 안 되잖아.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는 것을 찾아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갈 거 아니야. 얘는 삼형식 아니면 오형식이야. 얘는 문장 구조상 삼형식이 아니라 오형식이야. 지금 여기서 보내는 얘는 선생님이 그리고 뭐가 연결됐어? 너희 이름이 적었어. 뭐가 나왔어? 엔드가 나왔어. 막 외국인 그리고 뭐가 나왔어? 베네피셜 뭐가 나왔어? 맞아서 혼자 뭐야? 얘는 혼자잖아. 목적어 형용사. 잘못된 거죠. 건드리면 안 되지. 원래는 5번은 우리 시험 봤을 때 더 상대적인 거야. 내가 이거를 자, 일단 다음 그다음에 3번으로 바뀌었어. 알겠어? 다음 주 하려면 보여줄 테니까 얘는 원이라는 거죠. 일단 주어가 뭔지는 찾으라는 거죠. 숙제를 주어가 뭐예요? 네. 숙제는 주어가 모스트예요, 푸즈예요. 끝까지 아트콘으로 다 바꾸는 거죠. 푸즈죠. 모스트오브는 뭐예요? 요거 자체가 붙여가지고 뒤에 나오는 푸즈를 꾸며주는 거예요. 의미는? 네, 무슨 의미? 그지? 따라서 주어는 푸즈. 건드릴 거 없네. 모스트가 주어라서 동사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답은 4번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답이 4번이 될까요? 문장 풀 때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쓸모없는 것부터 없애라고 그랬죠? 쓸모없는 거 없애봅시다. 전치사 인지어 묶으세요. 자, 이 전치사 인지 어디서 끝날까요? 그렇지, 소사이트까지 묶이겠죠. 전치사는 항상 명사로 끝나야 되니까. 묶였어요. 뒤에 봤더니 또 전치사 구가 나오죠? 묶어요. for necessary, for entertainment 다 묶었어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았어요? for engaging. 자, 그럼 딱 봐도 PP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동사가 없네요, 동사가. 그래서 여기가 동사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형태는 뭘로 바꿔야 될까? 형태는. 올바른 형태 뭘로 바꿔야 돼요? 일단은? 올바른 형태 뭘로 바꿔야 돼? 어? 그렇지, engage. 현재 시제가 돼야죠. 이유는 간단해. 앞부분에 in today's past place to study. 오늘날이라고 대놓고 때렸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아, 1번 가겠습니다. 자, 시간도 마찬가지로 한 1분 30초 드릴게요. 빨리 또 오세요. 자, 일단 자 보십시다. 1번. 1번 하신 분이 있어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어요. 딱 그랬더니 was offer 수동태예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분명히 수동태는 목적어가 올 수 없어 라고 배웠는데 뒤에 뭐가 와 있습니까? job이 떡하니 와 있어요. 따라서 얘는 답이 아니야라고 했는데 자 과거분사 수동태가 들어갔을 때 목적어가 올 수 없지만요. 그거는 3형식에 한해서죠. 얘가 4형식이 되면 어떻게 돼? 목적어 올 수 있어요. 4형식으로 쓰이는 동사 중에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누가요? offer예요. offer lady. A에게 B를 제공하다. 과거분사가 나왔을 때 덮어놓고 얘를 물고 늘어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3형식으로 쓰이는 동사인지 4형식으로 쓰이는 동사인지를 먼저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지. 따라서 이 친구는 offer가 1번은 offer는
3형식 또는 4형식의 동사예요. 문제에서는 4형식. 그러므로 틀린 거 없어요. 간접 목적으로 주어로 내보내고 직접 목적으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얘가 간목의 주어. 잡이 직접 목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자, 답은 3번이 델터인데, 태원이가 이 3번을 한번 설명해봐. 왜 맛이 아닌지. 그래, 그렇게 있어야지. 무슨 주격 관계 대명사가 필요했는데. 자, 당연히 왓은, 3번의 왓은 선행사를 포함. 포함하는 관계자. 그러므로 답이 없어요. 맛이, 아, 잡이 없어. 소리. 잡이 없어. 이거 아니네. 큰일 날 뻔했다. 지워. 미쳤나봐. 해석했더니, 맛이 아니라, 대수로 바꿔. 뭐, 다른 부분은 딱히 어렵다. 혹시 답 4번 부분 사람은 없죠? 있어요? 왜 답은 4번 부르고 왜 안 돼? 그렇죠. 스탠드 목적 알려지죠? 너무나도 유명한 업 스탠드 목적 알려지. 자, 2번, 1번, 그것이 쉽네. 동명사의 부정은 not taking 맞잖아. not taking. 정말 어디서 그 이상한 행동을 치냐고. 사람이든 집에 숨겨요? 아, 사람을 왜 사람을 숨겨요? 진격이 서있습니다. 너는 진격이 오고 있네. 너는 진격이 오고 있다. 아빠가 나한테 따라왔어? 진격이 오고 있네. 어, 스튜디오 생명을 다 보시겠네. 주인공 냄새서. 그럼 원래 진격이 처음에 계신 분. 내가 아직도 돌아다니고 봤었잖아. 그냥 진짜로. 혹시 여기 돌아다니고 봤을 거 봤을 거.
아파서? 홀. 짱구는 같이 그래. 짱구는 안 먹고. 너 어렸을 때 만나 먹어보고 살았나? 내가 그런 종류 많이 아는 거는 카드 챕터 체리하고 뭐지? 안녕 자드란가? 자드 재밌던데? 자 보자. A에 뭐가 답이? 내가 다 같이 볼래. 쉬우니까. A 뭐가 답이야? Because of 뭐야? Because of 이유는? 그렇지. 뒤에 명사 뭐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는 무엇이에요? 뭐래요? 이유는? 그렇지. 주어가 animals 복수죠. 왜냐하면 대적으로 다 묶이게 되죠. 자 마지막 C. Much요? Many요? 워치예요, 맨이에요? 넌 워치라 그랬는데 왜 워치인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워치예요? 맨이가 없어. 맨이가 없어. 뭐야? 자, 얘들아, 잘 봐. 지금 보면은, SS가 들어갔죠? SS는, 이거 너네 뭐라고 배웠어? 그렇지. 이거 무슨 비교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렇지. 원급 비교야. 비교자가 비교. 비교 대상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비교 대상을 찾아야 돼.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 대상이 뭐예요? 뭘 망설여? 두 번째에서 비교해봐. 비교 대상이 뭐야? 그래, 3만 피플이야. 앞부분의 비교 대상은 뭐야? 뭘 망설여? Made A, B잖아. A를 B로 만들었다잖아. CDC나 CDC, Centers CDC잖아. 자, 지금 보면은 다 뭐예요? S 붙었죠? S 붙었죠? 셀 수 있는 거야? 셀 수 없는 거야? 셀 수 있죠? 3만 피플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있죠? 그럼 셀 수 있는 거 들어가는데 멋지가 왜 들어가? 무슨 나빠지? 승진을 승진을 안 되는데 저 근데 죽이 먹었는데 승진하지 마시라고. 어 화가 났어 지금. 원급 비교잖아. 그럼 비교 대상을 봐야지. 멋지하고 매니가 나왔다라는 거는 하나는 셀 수 있는 걸 쓰는 거고 하나는 셀 수 없는 걸 쓰는 거잖아. 그럼 너희들은 뭘 찾으면 되는 거야?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대상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대놓고 centers, cities, people 이렇게 나와있는데 멋지가 왜 말이야? 어? 아 얘들아 진짜 나이 좌절감 주지 말란 말이야 진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아우 진짜 자, 다음에. 자, 3번. 1번 30초 빨리 끌어보세요. 아, 여기. 조금 있다가.
이미셜이야? 네. 이게 동네가 아니고. 진짜 그거. 이게 하반기인 거야? 체크가 아니고 그런 게 되겠죠? 이 근처에서 결국 제일 예쁜 학교가 어디지? 어이가 보이지? 그게 있어? 아, 동목이 있고. 되게 두렵던데, 되게 두렵게. 사육사. 에버랜드. 에버랜드 초록색인데? 난 항상 공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누룽지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그 사육사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자. 한번 볼게요. 일단 1번이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what would it be like? 그런 뜻이죠. 그것이 어떨 거냐? be like야. be가 동사야. what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it would be like야. 그리고 something이 나오겠지. like가 뭐야? 뭐뭐처럼이잖아. 전치사가 보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 구 자체가. 예를 들어서 I'm in the car. 그러면 나는 차 안에 있다잖아. in the car가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이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하신 분이 있던데 이거 일단 분석은 도와줄게. 유가 주어고요. probably 없애고 wouldn't be able to find가 동사 부가 되죠. 더 부분 뭐가 돼요? 목적어가 되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you wanted가 주어 동사가 될 거예요. 그죠? 사이에 생겼던 게 뭐야? 되시겠네. 관계대명사네. 그지? 그 뒤에 생겼던 거는 더 부이겠네요. 뭐 건드릴 게 없지. 얘를 왜 해. 자, 3, 4, 5 3개 남았어요. 서연아 다 몇 번이라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몇 번이나 그랬겠냐고요.
미안해. 태연아, 다 몇 번이니? 답은 3번이요. 왜 3번이야? 그렇지, 부사자리죠. 문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부분의 that way는 제껴두고요. Children, teens, and adults. 주어죠? Can find. 동사. The books. 목적어. They want는 관계사절이죠. 꾸며줘요. 그러면 몇 형식? 3형식이죠? 그래서 is열이 아니라 뭐가 돼? is입니다. 돼야 돼. 여기 안 나와. 부사잖아. 이지가 형용사. 아, 이지얼. 이지얼은 형용사의 비교급이구나. 언니 왜 그래? 너 갑자기 왜 그래? 너 왜 갑자기 초딩으로 돌아갔어? 야, 그러지 마, 나 무서워. 자, 선생님 넘어가고요. 자, 4번 1분 30초 빨리 풀어보세요. 그건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네. 쉬운데? 이런 게 필요 없겠는데? 자, 다 같이 가봅시다. A번 뭐가 답입니까? 자신의 사람 아무나 불러봐. 이유는? 그렇죠. 전치사 이름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냥 위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뒷부분에 위에는 이름이 있어야 되죠. 오케이. 이거는 관계부사자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뭐가 다르죠? 대립입니다. 그렇지. 앞부분에 land, water, air, 이런 것들이 지금 세 개를 전부 다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 들어가죠. 자, 마지막은 해석의 문제죠. 사용과 뒤에서 멈추다와 사용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해석 구조상 사용하는 것을 멈추다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은 missing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오케이.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 뽑아. 봅시다. 그것이. 자, 보겠습니다. 종현아, 왜 답이 5번이야? 괜찮아. 이유를 얘기해봐. 왜 답이 5번이야? 주어가 뭔데?
비스가 좋아요? 그러면 세츠서부터 비스는 뭐가 되는데 비스가 좋아요? 얘를 어떻게 묶을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지금 너희들한테 묶는 법, 묶는 법을 또 어떻게 묶는 건지 알려줄게요. 일단 전치사구는 요거는 쉬워요. 문제는 요 앞부분을 어떻게 묶느냐야. 이 앞부분을 어떻게 묶느냐인데, 일단 니들로 장착한 게 뭐예요? 오브예요. 오브는 너희들 이렇게만 묶는데, 이 오브라는 게 뭐예요? 오브는 세트예요. 소유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지만요, 동격의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오브가 나왔다는 거는 이 오브를 기준으로 리스너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프로세스까지 같이 묶여야 되죠. 그렇죠? 두 개를 같이 묶어야 되니까. 근데 프로세스 앞에 뭐가 있어요? 사이클로지컬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는 누구 꾸며줘? 열 꾸며주죠. 앞에 더가 있네요. 이렇게까지 세트로 묶이겠네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This, set, moving 이렇게 세 개 남았어요. 자, 그럼 남은 거에서 이제 너희들이 판가름을 줘야 되는데 set 뒤에 뭐가 붙었어? s가 붙었어. 자, 얘를 명사의 복수라고 칩시다. 그럼 this가 맞겠어요? 뭘로 바뀌어야 돼, this가? 그렇지, this로 바뀌어야 되겠지. 따라서 얘가 명사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얘는 동사로 쓰는 거야. 그럼 주어는 this겠네요. 단수치기 되니까. 그럼 this set 됐어요. 그럼 the psychological process는 뭐가 될까? 그렇지, 목적어가 되죠. 혹은 묶이는 거고. 자, 몇 형식? 3형식. 그럼 뒤에 moving은 동사가 아니라 분사 그대로 들어가도 되겠네요. mov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 따라서 뒤에 목적어도 필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5번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럼? 답은? 저거 몇 번? 1번. 이유가 뭐야? 문장이 완전해서? 문장이 완전해? 완전해, 불완전해? 어떻게 불완전해? 뭐에 대한 목적을 받았어? 그렇지. 전치사 운에 대한 목적은 없는 상황이죠. 그지? 전치사 운에 대한 목적은 없는 상황이야. 그럼 위치가 들어갔는데, 이 위치가 들어갔어요. 그 위치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앞부분에 뭐가 필요해요? 선행사가 필요하대. emphasizing은 선행사로 본다? 그래도 말이 안 돼요. emphasizing이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죠. 따라서 emphasizing 자체가 뒤에 뭘 가져야 돼? 목적어를 가져야 되겠지. 그지? 그럼 위치하고 emphasizing 사이에는 목적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명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선행사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건 누가 있죠? what이 있죠. 그래서 뭘로 바꿔줘야 돼? what으로 바꿔줘야 돼.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